우리 외교부 1차관, 2차관 중에 뭐두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까? 일본 측 주장을 신뢰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거를 신뢰하는 건가? 그도 말씀을 드렸지만 IAEA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아니, 과학적 답변만 해주세요. 기술적 검토의 내용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본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보다는 IAEA 보고서를 아니, 신뢰하시는 거죠? IAEA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예. 지금 질문인 그러면 겁니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떡같이 신뢰하고 있는데,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뭐 직접 채취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검증한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수장치잖아요. 알프스.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분석은 전혀 IAEA 이번 보고서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없어요. 없어요. 자, 거기다가 IAEA 검증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까? 어느 포인트를 신뢰합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시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IAEA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를 했고 또그 아니, 시료의 입회할 시료에 검증과 채취한 게 아니라 관련해서는 우리 차관님 잘 모르시고 답변하세요. 내 나라 내 기관이 확정 교차 검증을 떠다 준물 했습니다. 갖고 못 들어갑니다. IAEA 못 들어가고 일본이 떠다 준물 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검증한 교차 거예요. 검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모르는데 왜 IAEA가 자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닙니다. 답변을 하세요? IAEA 모르면 죄송합니다. 모른다고 하셔야지 왜? 아예 제가 짧은 시간에 바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교차 검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IAEA 보고서를 철떡같이 신뢰한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고 정수장치를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IAEA가. 알프스는 2020년 4월 아니, IAEA 답변해 보세요. 특별 네. IAEA 보고서에 알프스 IAEA가 여러 정수장치 분석했어요, 안 어머님 했어요? IAEA가 발간한 보고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최종 보고서이고 알프스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는 2020년 4월에 아니, 별도 그러니까. 보고서에 나와 예.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정수기 상태를 모르는데 정수기가 걸러준 물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어떻게 검증이 돼요? 근데 정수기가 걸러진 물을 다음에 정수된 물을 저희가 검증을 한다면 그 검증을 통해서 정수기 자체가 깨끗하구나는 걸볼 그런데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IAEA가 왜이 보고서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고 그 그래요? 부분은 그 내용은 유엔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동일하게 테크니컬 리포트일 때 쓰는 아니, 동일하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속은 거예요. 일반적인 동일하게. 문구입니다, 어머님. 잠깐만, 일반적인 차관님. 문구입니다. 일반적인 문구를 보고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인 문구라고 아니요, 하시면 일반적인 어떡해요? 문구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 아니라 어느 석사학위 논문도 논문 쓸때 자기 논문으로 인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아니요, 단서 어머님, 조항은 그안 내용의 달아요. 단서 그 조항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만든 보고서, 더군다나 모든 국가가 IAEA 보고서만 쳐다보고 있는데 IAEA가 이렇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아니요,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머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신뢰를 하냐 아니, 이건 예. 질문이에요. 어머님, 그 내용만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자, 끝나고 그 설명해 내용은. 주세요. 끝나고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면 시간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끝나고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하루에 그 원자로로 들어가는 지하수가 하루에 몇 톤인지 아세요? 원자로가 들어가는 지하수의 톤수는 사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염수가 문제가 생기면 외교부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저희 직원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네, 지하수가 죄송합니다. 원자로로 들어가는 게 하루에 100톤이 넘어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100톤 이상의 오염수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오염수 원자 폐로에 들어가면 그게 또 똑같은 오염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루에 100톤씩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3만 톤 이상이 늘어날 그래서 텐데. 지금 지하수가 기본 제가 지하수가 몇 톤씩 들어가는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지하수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본 조치를 들으세요.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차관님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네, 어머님 네? 왜 제가 모르는데 자꾸 아니요, 답변하시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는 지하수가 들어가서 거기 폐로와 이렇게 섞여가지고 오염수가 하루에 100톤씩 자꾸 생산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 얼마나 오염수가 생산되는지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1차관님 답변하세요. 1차관님. 답변하지 마시고. 1차관님 답변하세요.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오는 건 맞는데 최근에는 좀 줄어서 하루에 90톤씩 나오고요. 90톤이나 그렇게 나오더라도 알프스로 네.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이 없으니까 버리고 30년 뒤에 다시 똑같은 양이 채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알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은 충분히 네. 됩니다. 자. 그러면 2차관님 아까 그 답변해 주시고 홍콩이 방류하면 수산물 전체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후쿠시마 현의 8개 수산물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금지 기준을 가져갈 IAEA 보고서를 신뢰하신다니까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 저희 정부에서 여러 번 발표를 드렸지만 저희 수산물의 금지와 관련된 부분의 입장에 변화는 없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그 입장은 지켜질 것으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네, 그 부분은 UN에서 기술적 보고서를 낼 때 주로 붙는 면책 조항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책임에서는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UN 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